수베로 감독의 경질로 한화 팬들이 소녀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는 가운데 과거 키움 최원태의 무차별적인 폭로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. 시즌 개막 전 한화 김서연이 비밀 SNS 계정에서 야구 팬들과 코치들을 욕했다고 폭로했던 최원태의 피칭 애널리스트의 게시물인데요. 가장 무능한 감독은 누구냐는 질문에 최원태의 이야기로는 코치는 송신영이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있었고 키움 감독이었던 손혁은 좁혀버리고 싶다고 적혀 있습니다. 이에 야구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. 피칭 애널리스트가 어그로지만 김서현 사건 터트린 걸로 볼 때 신뢰가 상승한다. 손혁이 최원태 폼 건드려서 3년간 부진했던 건 사실이다. 최원태가 실제로 그런 말했다고 해도 사적으로 폭로하는 건 안 된다며 여러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.